항공 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밥상 45회차의 내용은 난스탑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오늘은 성공밥상 제46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두뇌다 입니다.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두뇌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단순한 일을 단순히 반복해서 시간만 지나면 수입이 되는 그런 일이 존재할까요? 시급이 얼마고 몇 시간을 일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그런 시간당 수익을 얻는 일이 존재할까요? 조선시대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의 생활상과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상을 비교하면 앞으로의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시냇가에서 빨래방망이를 들고 빨랫감을 내리치는 장면, 시냇물에 세탁물을 씻는 장면, 이런 장면 지금의 현대에서도 볼 수 있나요? 빨래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가 하는 시대입니다. 아궁이에 땔감을 때워서 불을 피우고 밥을 하던 그런 일상이 전기밥솥이 대신하고 있고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볼트와 너트를 조이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존재하는 직업의 90%가 곧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동인구로서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단순한 일들은 모두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오기에 지금 몇 시간을 일했느냐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움직이거나 통계가 확실한 법칙이 적용되는 단순한 일이거나 단순 서비스가 아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두뇌를 얼마나 썼느냐가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물론 전통적인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흐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두뇌를 사용하는 노동이 대세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마에 땀 흘리지 말고 뇌에 땀을 흘려라. 앞으로의 시대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두뇌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는 것은 낭비라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일을 해야 하는 시간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큰 흐름에 편승해서 쉽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인공지능에게 단순한 일은 맡기시고 두뇌를 사용하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패턴의 일은 일일이 손으로 하지 마시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맡겨보세요. 전체 설계를 하는데 머리를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하지 마시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맡겨보십시오.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두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떠셨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성공밥상 제46회차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두뇌다 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밥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사업자의 경영 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 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